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한국 연예계에서 명성 높은 음악 리얼리티 프로그램 현역 가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서른도가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비판과 비난의 열풍에 직면했다. 현역 가왕 프로그램은 음악 재능이 발휘되고 평가되는 장소로 유명하며 가끔은 열띤 경쟁과 가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서른도는 특히 막내인 김다현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행동으로 부정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른도는 김다현의 공연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무대에서 울게 만들기까지 비판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 행동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동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도는 자신의 태도나 사과의 흔적 없이 계속해서 예측불허의 비판을 펼치며 자신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전에 서른도는 한국 음악산업에서 다른 유명 스타인 임영웅과의 나쁜 관계에 대한 논쟁에 휩싸였다. 이러한 행동으로 서른도는 연예계에서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서른도의 논쟁적인 발언과 거만한 태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격분시켰고 그를 선배로서 후배들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로 여기게 만들었다. 서른도는 심지어 자신을 혐오하는 관객들에게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전히 특히 김다현과 같은 참가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서른도가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프로그램 조직이 참가자들의 권리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술가와 대중 간의 관계는 항상 상호 존중과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며 이는 관객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서른도는 아직도 자신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